미국인 1,500만 명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마시는 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일 텐데요. 그렇지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그 물이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7개 주 중 47곳이 수소가 질소로 취한된 독성 화학물질 PFC의 영향을 받은 물을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47군데에는 20개의 산업시설, 21개의 군기지, 그리고 소방서 7군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이런 오염원천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PFC는 고플루어르화 독성 화학물질인데요. 주요 건강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두 가지 종류의 PFC의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퍼플루오르 옥탄산, 그리고 퍼플루오르 옥탄 술폰산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들의 붙지 않는 성질 때문에 프라이팬, 방수 재킷, 그리고 심지어는 카펫 얼룩 방지제와 같은 우리들이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PFC는 다양한 질병과 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갑상선 질환, 신장암, 그리고 고환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욱 알고 싶으신 분들은 www.ewg.org에 방문하셔서 추가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